자, 그럼 이번에는 예방 관점을 한번 볼게요. 그 예방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여기 아까 여기 인프라 구축도 사실 예방이긴 한데, 여기서 말한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설명드리려고 이 대응이라고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보안 개발이 예방으로 가는 게 맞겠네요. 자, 근데 뭐, 이렇게, 벌써 영상 찍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뭐 이거를 대응해 놓냐, 보안 개발을 대응해 놓냐, 예방해 놓냐는 뭐 중요하진 않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 설명을 안 드렸네요. 이번에 이전에서 설명을 할때 여러분들이 그 직무를 이해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직무가 왜 필요한지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도 보면 이 직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할수 있으면 그거에 관련된 기술은요 자동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왜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악성 코드 분석이 왜 필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 바이너리를 분석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분석한 결과를 그 분석한 그 악성 코드가 비슷한 악성 코드가 다시 또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면 백신의 어떤 시그니처나 아니면 백신의 기능에 또 분석한 결과를 반영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악성 코드가 어떤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거를 분석을 해서 그 영향받는 시스템을 알아내야 될 거고, 그 악성 코드가 정보를 유출했다면 유출한 정보가 뭔지 알아야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이 단순히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큰으로 봤을 때이 직무가 왜 필요한지 이해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도 자동으로 나온다라는 걸한번더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보세요. 자,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자, 예방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회사에 보면은 뭐, IT 자산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설계 도면 이런 것 같은 어떤 기밀 정보도 있을 거고, 공개되지 않아야, 않아야 되는 뭐 다양한 정보들, 뭐 고객의 개인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조직 구성도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인력도 지켜야 되고 하겠지만, 크게 뭐 대충 뽑아보면 한요 정도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봤을 때, 자, 단순히 우리가 수동적으로 공격이 들어올 때만 대응을 하고, 뭐 침해가 났을 때만 분석을 한다, 이렇게 해서는 가만히 앉아서 두들겨 터지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을 하려면 맷집을 키워야 되겠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격투기 같은 걸 하더라도 나는 뭐 먼저 때리면 공격한다, 먼저 때리면 공격을 하려면 공격을 할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먼저 때릴 때그 때리는 사람이 체형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한방 맞으면 훅 쓰러지잖아요. 그냥 골로 가겠죠. 그래서 맷집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쉽게 침해되지 않고, 그리고 공격을 당하더라도 재빨리 복구를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떤 예방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땐 여러분들 관리책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책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IT 자산은 IT 자산은 몇 개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며,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보보호 관련 정책은 어떤 게 필요하고, 조직은 어떻게 필요하고,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육은 어떤 게 필요하고, 교육은 어떻게 수행되어야 되고, 교육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과 정책, 그리고 관리, 인력, 정보 보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유기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어떤 점검 항목들이 있겠죠. 관리 체계에서 관리하는 그런 점검 항목들을 전체적으로 쭉큰 그림을 그려서 본 다음에 항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가면서 우리 조직에는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를 판단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관리 체계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 기업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량이 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정책과 어떤 제도, 그리고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회사 내부에 전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잘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할 어떤 자원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지금 자체적인 인력만으로는 그렇게 전문성 있게 할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관리 체계 전체에 대한 컨설팅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이번에 어떤 특정 법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그 바뀐 법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어려울 경우에 전문가들을 에게 요청을 해서 컨설팅을 받는 그러한 맥락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 안에 우리가 신규로 만든 어떤 그 제품들 혹은 어떤 인프라를 한번 미리 한번 점검해 달라. 점검하고 그 관리 체계 큰틀 상에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도 컨설팅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예킹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보통 컨설팅 안에 들어가는데, 단순히 이제 뭔가 야 한번 뚫어봐 너네 이러한 관점으로 모예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관리 체계라는 거랑 같이 들어가요, 모예킹이. 그래서 큰틀 안에서 우리가 그 IT 인프라를 점검을 할때 아이 그 정, 인프라 점검 방식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보면서 취약하다 아니다, 취약하다 아니다라는 보는 방법도 있고, 말 그대로 딱그 블랙박스로 해놓고 한번 뚫어봐라 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 조직이 어떻게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컨설팅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내외부 쪽으로 어떤 체계를 기준으로 큰 그림을 한번 다져가는 그런 과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실무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그 인프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서버도 있고 네트워크 장비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비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도 보안이라는 관점을 항상 인지를 하고 업무를 해야겠죠. 그래서 인프라라고 하는 게그 장애가 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보안의 위협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도 어떤 인프라 보안이라는 걸로 하나의 카테고리를 볼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안 검수와 취약점 점검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외부적으로 좀 분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이 내부, 빨간색이 외부로 봤을 때, 외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설팅 관점에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그 이제 어떤 취약점 점검에 특화된 그 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LG전자 제품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의 어떤 양대 전자 산맥들 보면은 제조기 때문에 휴대폰도 있고 TV도 있고 뭐 냉장고도 있고 많잖아요. 뭐 컴퓨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뭔가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어 놨는데 이게 진짜 뭔가 보안에 취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요. 어떻게 취약한지. 그래서 외부에 뛰어난 전문가들한테 한번 의뢰를 하는 겁니다. 야, 이게 우리 이번에 신규 제품 만들었는데 한번 뚫어보고 한번 봐줘봐.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게 외부 점검이고, 내부에 어떤 뛰어난 우수 인력들이 있으면은 자체적으로 한번 테스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어떤 뭐 홈페이지나 제품을 만들었거나 새로운 시스템 만들었을 때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보안 검수 관점인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조직에서 앱을 새롭게 출시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들었다거나 하면은, 그런 것들을 실제 환경에 올리기 전에 사전에 내부 보안 조직에서 그거를 간단하게 했던 보안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안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 검수를 받은 다음에 그 검수에서 취약점이 나오면은 그거를 사전에 제거를 하고 출시를 한다거나 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특정 조직에서 그 보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혹은 보안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맷집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방 차원은 사실 더좀 세분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보안, 인프라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보안을 하는 거, 그리고 인프라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관리하는 조직에서 이거를 어떻게 보안 관점에서 관리를 할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것도 있을 거고, 보안은 검수하는 역할도 필요하겠죠. 뭐 앱을 만들었거나 홈페이지를 만들었거나 이럴 때 검수를 하는 것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보안 교육도 해줘야겠죠. 이것도 사내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외부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역할이 뭐 보안 교육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을 또 전문으로 만드는 분들도 있을 거겠죠. 그래서 뭐
이 특정 회사에 맞는, 그리고 특정 회사의 그 업종의 성격에 맞는 정책들, 그리고 법에서 준수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을 이해를 하고, 법을 준수를 하면서도 우리 조직의 어떤 큰 방향에 저해가 되지 않는 정책을 만들고, 그거를 집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하는 분야도 따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모이킹과 보안 컨설팅. 모이킹은 어떤 시나리오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가상의 어떤 시나리오, 공격 환경을 만들어 놓고 공격을 해보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주는. 보안 컨설팅은 관리 체계라는 큰틀 안에서 우리 조직의 보안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어떤 게 부족한지 주기적으로 판단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는 활동을 하는 역할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버그헌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이 있어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보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거의 버그헌팅 기술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입문을 할때 정말 멋있어 보이는 게 해킹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해킹 기술이라고 하는 게 보면 여러분들이 해킹 대회랑 많이 연결을 하죠. 그래서 해킹 대회에서 가장 크게 중요시하고 가장 좀 어려우면서도 가장 핵심 기술이 되는 게 보통 퍼너블이라고 하는데, 그 퍼너블을 보면은 결국에는 프로그램을 던져놓으면 취약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취약점을 찾는 것들을 버그헌팅이라고 할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정말 정말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뭐 이렇게 있다라는 걸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버그헌팅 찾아보시면은 아마 좋은 좀 경험 있는 분들이 많은 글들을 올려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밑에 신기술 연구를 담아놓은 건 뭐냐면요, 보안이라는 게 계속 신기술이 생겨요. 그래서 그 누군가는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던 윈도우의 어떤 특정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해킹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해킹을 하는 거를 또 막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보안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있으면은 그 기술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선행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방어 기법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는 공격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계속 공격 기법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꼭 단순히 그냥 공격과 방어의 관점이 아니라, 뭐랄까, 어떤 게 있을까요? 정책 관점도 새로운 기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관리 체계에서는 이렇게 이러한 어떤 다소 경직된 어떤 기준으로 보완을 했다면은, 이거를 뭔가 새로운 형식으로 구성을 해볼까라고 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그거를 제안을 해서 쓰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정보 보완은 항상 신기술에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따로 직무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정보보안 신기술을 연구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다가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이 이보다 더 다양할 수도 있고, 여기 안에서도 세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보보안 업무를 잘 모르시겠다, 나는 정보보안은 하고 싶은데 막연하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정도 직무만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큰 그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보보안 전문가의 어떤 꿈을 키우시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안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